BT의 효능, 우리 몸에 이로운 BT의 효능과 BT의 부작용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BT는 최근 방송에 소개되면서 슈퍼푸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BT의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의 남부 유럽과 북아프리카이며 현재는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BT에는 안토시아닌, 베타인, 알칼로이드 등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특히 비트는 여성들에게 좋은 식품으로 생리 주기를 맞춰주며 갱년기 여성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간 건강. BT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인은 천연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이 성분은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키며 간의 해독작용을 향상시켜 지방간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간의 피로를 풀어주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잦은 음주 후에 생길 수 있는 숙취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다이어트. BT는 100g당 43kcal로 저칼로리 식품입니다. 또한 비트 속의 섬유질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11%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는 다이어트 식단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비트 속의 풍부한 미네랄과 비타민은 다이어트 중에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효능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석 제거 및 이뇨작용. 비트는 신장 결석이나 담석 등 결석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참고로 결석의 크기가 작을수록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또한 비트 속에 함유된 알칼로이드 성분은 소변을 잘 볼 수 있게 도움을 주어 노폐물 제거 및 부종 제거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항암 효과 및 면역력 강화. BT의 붉은색 색소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으로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여 암 예방과 염증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인체 암세포에 비트즙을 투여한 결과 위암은 77%가 증식을 억제하였고 결장암 세포 증식은 65%나 억제되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비트는 인체에 필수적인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몸속의 면역력도 강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혈압 및 혈관계 질환 예방. 비트는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비트 속에 풍부한 베타인 성분은 혈관 속에 혈전을 녹여주어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고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내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배출시켜줍니다. 따라서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뇌졸중 등의 각종 혈관계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참고로 미국 심장학회 학회지에 따르면 비트를 하루에 하나씩 섭취하면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빈혈 개선. 비트는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적혈구의 생성과 혈액을 조절해 주어 체내 산소를 공급하여 빈혈을 개선해 줍니다. 또한 비트에 함유된 여러 비타민들도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항산화 효과. 레드비트에는 토마토보다 8배에 달하는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붉은색 채소 중에 특히 비트는 베타인이라는 붉은 색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어 각종 질병과
세포의 산화 및 노화를 예방해 줍니다. BT의 부작용 및 주의할 점. BT에 들어있는 식이질산염은 과다 섭취할 경우 헤모글로빈을 변성시킨다는 보고가 있어서 영유아나 어린이가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는 평소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과잉 섭취할 경우 복통이나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레드비트를 먹게 되면 대변이나 소변이 붉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부작용이 아니라 레드비트의 알칼로이드 성분이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키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비트는 열을 가하면 비트에 함유된 베타시아닌 성분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리를 할 때에는 너무 오랫동안 조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스를 드실 경우는 사과, 당근, 양배추 등을 섞어서 드시는 것이 좋으며 샐러드로 드실 때에는 치즈, 그리고 닭가슴살 등에 곁들여서 섭취하면 좋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